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광청하 성남 기계죽장 기북면 출신 정수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한 문명호 의장님과 정혜종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저는 국가보훈처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호국평화벨트 사업에 빠진 포항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 발발 후 팥죽지세로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아내고 수세에 몰렸던 북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기 시작한 방어선이 바로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당시 북군과 미군은 낙동강의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부산의 최후의 교두보를 만들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한국은 제주도로 옮겨 제2의 대만처럼 되거나 국가의 국외 망명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삼각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낙동강 방어선이 결코 밀리지 않았어야 했으며 이 방어선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1950년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져 우리 포항은 기계 포항 쟁탈전, 안강 포항 비탈, 평창강 돌파 작전 등 6.25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전투가 진행됐던 지역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투 지역에 국가보훈처와 경상북도는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지역인 칠곡, 영천, 경주, 포항, 영덕을 하나로 묶는 호국평화벨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칠곡지구 낙동강 호국평화공원과 영천지구 호국안보테마공원, 경주지구 기계안강전투기념공원, 포항지구 전승기념공원, 영덕지구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사업으로 기획하여 당초 포항의 전승기념공원에는 호국청원탑, 세계전쟁사 박물관, 휴양숙박시설, 공원,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포항시는 부지조차 구하지 않는 무관심을 보이다 2013년 사업 포기를 선택하여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 조성에 배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보훈처 경북 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당시 포항시와 경주시는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사업계획도 불투명하게 제출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지만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두 지역은 호국평화벨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포항은 팥도 영문 전투로도 유명해 꼭 사업에 참여됐으면 하고 바랐지만 많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포항 팥도 영문 호국 문화의 길 조성 사업이 시작됐지만 국비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도, 시비 각각 5원으로 사업을 진행 내년까지 기존의 팥도 영문 정승기능탑 기능관 리모델링 전물 팥도 총원탑 주변 쉼터 조성 등을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사업을 계획하여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큰 규모의 국비로 이어질 지역의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면 그러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포항은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역이기에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 이러한 호국 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계획해 내려보내주려 하는 예산조차 이 사업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태무심했다는 사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져만 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호국 안보 역사에 의미 있는 중요한 우리 지역 포항이 이와 관련해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설물의 조성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활용해 점점 노령화 되고 있는 한국 전쟁 세대를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호국관광, 종합교육 등의 각종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나아가시기를 희망하면서 5분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